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갑상속 공제를 받고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 뭐 종전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후관리 규정 뭐 마지막 사후관리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상속 공제를 받고 사후관리 요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사후관리 요건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후관리 요건이 굉장히 뭐 아까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했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가는데 뭐 임원 취임 요건 그 사업용 재산 처분 금지 요건 세 번째가 이제 상속인 갑의 종사 요건 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표를 해서 갑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갑상속을 받으신 그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표를 만들어 가지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상속 공제를 받고 7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7년 동안 사람이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사람이 기억을 한다고 한들 사람 기억을 한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책임자가 만약에 바뀐다. 아, 그러면 인수인계를 머릿속에 든 것을 어떻게 인수인계가 되겠어요? 물론 머릿속에 있는 것을 후임자에게 잘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면 좋겠지만, 뭐, 그럴 필요, 머릿속에 들어있을 필요 없이 이런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점검 일시해서 매년 6개월마다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우리가 3개월에 6개월 하는 공사를 하는 그런 그 단기간 공사를 해도 공정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7년 동안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면서 그런 표가 없다. 아, 그건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마다 지켜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뭐 회사가 그렇게 도산이 되거나 아니면 뭐 큰 회사에 크나큰 그 변동이 있어가지고 존폐 위기에 놓였거나 그런 걸로 갑상속 공제가 추징이 된다 그러면 뭐 별로 그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뭐 주업종 변경이라든가 그 대표이사 재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간을 잘못 놓쳐가지고 갑상속 공제가 추징이 된다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굉장한 그런 압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갑상속 공제가 추징되는 것 그것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죠. 이번에 이제 상속인의 갑의 종사 의무. 이건 뭐 대표이사로 반드시 뭐 갑상속일 그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을 해서 7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을 해야죠. 그 다음에 갑의 주된 업종을 변경을 해버리면 안 돼요.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는 뭐 변동을 아무렇게나 해도 그 업종 변경을 해도 되는데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를 벗어난 것으로 업종을 변경한다. 그러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업종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물론 이렇게 되면 갑상속 공제가 뭐 원활하게 갑상속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뭐 상속세가 추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이게 갑상속받은 갑상속인이 상속인의 지분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뭐 처분해 버렸다든가 이 처분은 뭐 한 푼만 처분을 해도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분을 하면 안 되니까 그 처분을 안 하도록 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유상 증자를 할 때 상속인이 실권으로 지분율이 감소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갑상속인이 받은 상속인의 의무 결격으로 인해서 추징이 되는 거고, 아, 이 부분은 보면 상속인의 특수속 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실권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상속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의 귀책사유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저도 이걸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상속인의 특수관계자들은 주식가치가 그 높아지면 처분하려고 그래요, 특수관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최대주주 지분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상장주식 같은 경우 최대주주 지분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그 주식가치가 높을 때는 그 특수관계인이 처분을 해서 환가를 해서 자기가 이 재산적 가치를 그 향유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갑상속인은 반드시 이 최대주주에 해당돼야 된다는 이 요건도 있고, 그러니까 해당 회사 주식이 뭐 가치가 좀 낮아졌다, 좀 싸졌다, 그럴 때 확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거래처는 보니까 기업이 이렇게 주식가치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이 기업가치가 이렇게 오를 때 꼭 최대주주들이,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팔라고 그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주식을 그 우리 뭐 지분권 유지라든가 그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뭐 사야 되니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자, 다섯 번째는 보면 근로자 유지 조건이, 이게 기준 고용이라든가 총급여 기준 유지 요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준 고용 인원의 80% 미달, 기준 총급여액의 80% 미달. 그러니까 이것은 매 3년도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도 못 지키고 다 못 지켰다, 그럼 이제 추징 사유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년간 전체 평균 근로자 수는 뭐 전체 평균 고용 인원과 총급여액에, 그러니까 기준 고용 인원과 기준 총급여액에 미달되면 이 부분도 그 추징 사유에 해당된다. 이것도 두 개 중에 하나만 뭐 요건을 갖춰도 추징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탈세 회계 부정. 이 탈세 회계 부정은 뭐 전 시간에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고 납부할 고지세액이 30% 이상이 되거나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이것도 추징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제표 변경 금액이 총자산 금액의 5% 이상이다, 아, 그럼 탈세 회계 부정으로 이렇게 추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사후관리를 위반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위반할 때는 뭐 반드시 위반을 하면 상속세만 추징을 받는 게 아니라 이자 상당액도 부과를 합니다. 이자 상당액은 납부할 상속세에게 1.8%를 가산해서 그 뭐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위반일에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신고, 이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이때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가산세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기간별 추징률, 아까도 말씀 뭐 종기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년 미만일 때는 100%, 5년 초과 7년 미만일 때는 80%, 그러니까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했으니까 뭐 지켜줬으니까 뭐 20% 경감해서 80%만 추징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속 공제는 이렇게 그 국가에서 큰 혜택을 주지만 거기에 큰 혜택에 맞는 합당한 고용유지 의무라든가 아니면 총급여 기준, 인원 기준 이것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 회계 부정이나 탈세 이 부분도 뭐 하면 안, 그 갑상속공제 받은 부분을 추징하는 사유가 있는 등
이 갑상속 공제 받으신 분들이 종종 그 세무감사나 아니면 그 업무 점검을 통해서 그 사후관리 위반이 돼가지고 추징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하게 되니까 사후관리를 그 말씀드린 사후관리 요건을 잘 그 지키고 그 매 6개월마다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서 그 갑상속 공제를 받고 사후관리 사소한 것 위반 때문에 상속세가 추징되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